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저희가 요즘 네. 앰프 상품이 워낙 히트잖아요. 아, 장난 아니에요. 아, 지금 다시 옥스의 전성기가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최근에 앰프 헤드에 대한 수요도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그런 맞습니다. 상태입니다. 그 어떤 여러분들의 그 앰프 헤드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던 브랜드가 바로 마샬이죠. 그죠? 마샬이 얼마 전에 저희가 했었던 이제 그 두 가지의 그 헤드 모델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앰프에 대한 그런 애정과 로망을 다시 폭발시켜서 확 땡긴 느낌이었어요. 아, 그리고 솔직히 이번 앰프 헤드 콘텐츠에서는 인우 형의 좀 뽐뿌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아직도 그 대사가 기억납니다. 나 이거 갖고 싶다. 추가하고 싶다. 그니까. 그 있어요, 여러분. 그 찾아보시면 그 800편에서 보면 나오는데, 그, 근데 또 여러분들 댓글을 또 제가 이제 뭐 저희가 그 보통 뭐 모니터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최근에는 좀 모니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혹자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약간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면서, 이분들 옥스 팔아먹으려고 이런 거다. 자, 여러분. 저희가 옥스 독점도 아니고, 이 버즙이라는 업체가 옥스 말고도 캠퍼도 팔아야 되고 코드 콜텍스도 팔아야 됩니다. 근데 뭐 옥스만 팔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회사적으로 되게 좋은 그 솔루션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최근에 앰프가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시기적으로 이렇게 되면 옥스가 좀 다시 한번 뜰 수 있지 않겠는가. 오히려 코드 콜텍스가 나왔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해서 옥스가 더욱더 좀 불리한 입지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판매적으로 아니면 이미 다 가지고 계시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앰프가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옥스랑은 뭐 옥스가 당연히 좋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단 뭐 옥스를 펌프 넣어봐야 딱히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앰프 헤드에 대한 관심을 또 한번 가져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죠. 뭐 그런 정도로 저희는 그 정도입니다. 네,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이 앰프 헤드는 이제 좀 저렴한 모델. 기본적으로 좋아요. 여러분들이 뭐 다 앰프 헤드 웬만하면 100만원, 200만원 이러니까 맞아요. 거기다 옥스 값까지 생각하면 사실 뭐 200, 300 되는 거는 한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좀 저렴한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괜찮아요. 네, 마샬의 베스트셀러 DSL 시리즈의 풀진 공간인데 물론 풀진 공간이라고 해도 1와트기는 합니다. 1와트고 뭐 굉장히 앙증맞은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친구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옥스 없이 저희가 오늘 사운드를 바로 들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의 이제 좋은 점은 캐비넷 시밀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옥스가 없이도 여러분들이 그냥 진짜 앰프 헤드의 그런 매력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걸 딱 듣고 나서 오, 야, 이게 앰프를 이래서 쓰는구나 라는 느낌을 이제 받게 된다면은 앰프 시밀이 있는 한 100만원대 혹은 이제 아예 그때는 시뮬이랑 상관없이 좋은 앰프에 대해 옥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나갈 수 있는 저는 이제 시작점으로 그죠. 갑자기 내가 막 맨날 멀티 쓰고 뭐 맨날 그런 디지털적인 것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옥스에다가 앰프에 들어가는 게 좀 자기한테 처음부터 좀 잘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번거롭고 장비도 많이 사야 되죠. 그쵸?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죠. 한 요 정도 가격에 실험을 하기에는 되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살펴볼게요. 버즈비 올라와 있는 상품 설명이고요. 마샬의 베스트셀러 DSL 시리즈 풀진 공간 마샬 앰프 DSL 1HR 1W입니다. 429,000원 50 언더로 지금 처음 해볼 수 있는 앰프 헤드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클린톤에서 오버드라이브까지 투 채널 사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800 같은 거는 이제 또 게인을 막 땡기고 막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번거로움이 뭐 그게 로망이라면 로망이지만 어쨌든 아주 편안하게 투 채널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마샬에 대한 브랜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 앰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준 게 휴대성. 이거는 이제 앰프 자체가 아주 작기 때문에 아주 앙증맞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무게도 가볍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했던 리뷰 중 거의 제일 작은 느낌이죠. 지금 폰 딱 두 개. 아, 물론 오렌지도 있었지만 그거만큼 작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뭐 지금 휴대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밑에 가가지고 디멘션부터 확인을 하고 올게요. 디멘션 보면은 무게는 5.6kg에 360mm, 210mm, 215mm입니다. 정말 진짜 작죠. 작아요. 360mm. 그러니까 두 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제 손이잖아요. 하면 한참 남아요. 두 뼘이 이 정도거든요. 저희가 이만큼 그러니까 남습니다. 제 손으로 이렇게 하면 360mm니까. 물론 제 손이 작은 편은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정말 작아요. 5.6kg 뭐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휴대성 중요하고요. 사이즈, 이펙터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패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밴드 여기 3밴드 이퀄라이저가 들어가 있죠. 베이스, 리버브, 트래블, 리버브도 있고요. 그리고 울트라 게인 채널의 볼륨이랑 게인, 클래식 게인 채널의 볼륨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봐도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있기 때문에 맞아요. 딱히 뭐 패널 설명이 필요하진 않고요. 리어 패널 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메인 인풋과 뭐 FX 루프 리턴, 그리고 샌드, 풋 스위치, 오디오 인, 에뮬레이티드 아웃. 이게 중요하죠. 것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캐비넷 사운드 시뮬레이션이 여기서 이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로우 파워, 이 스위치를 사용해서 전력 수준을 줄입니다. 여기 이제 감쇄기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스피커 아웃풋 달려 있고요. 단 하나의 16옴 스피커 캐비닛만 연결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이제 다른 구성은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플레이 앳홈. 이게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감쇄. 이 감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감쇠 잘못 썼어요. 감쇠입니다. 감쇠. 오타 수정하세요 버즈비. 네. 버즈비에서 잘못 쓴 건지 아니면 뭐 이 여기 회사에서 잘못 쓴 건지. 네. 어쨌든 감쇠 아니고요. 자, 그래서 작은 소리로 풀크랭크된 사운드를 들으시기 위해서 감쇠기는 이제 집에서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여기 이제 투 채널. 저기 스펙 보시면은 이쪽에 풀진 공간. 프리앰프. 프리앰프 쪽에 EC183 두 개 있고요. EC182가 또 하나가 파워앰프 쪽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풀진 공간이라고 해도 앰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의 진 공간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50만 원 언더의 풀진 공간에 이런 사운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어떤 소리가 날지 바로 들어볼까요? 네, 바로 들어보죠. 기대가 됩니다. 이게 저희가 그 시작 전에 잠깐 들어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하시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자 지금 클래식 게이니까 클린톤이죠. 네. 리버브도 좋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제 EQ를 좀 만져놨습니다. 지금 보면은 베이스는 좀 줄이고 미들은 그대로 트래블 좀 올리고 네. 이렇게 해놨어요. 야 바로 저는 야 클린은 진짜 수준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팝적인 소리 나오죠. 야 트랩을 좀 줄이면 이렇게 좀 부드러운 사운드까지도 오 그리고 4단 벨톤 오 따뜻하다. 그러니까 EQ를 잘 잡으면서 이렇게 만지면 되게 좋은 톤이 나오네요. 저는 마샬 앰프에서 이렇게 약간 그 빈티지 마샬 느낌인데 그 팬더에서 나는 그 따뜻한 소리가 나잖아요 지금. 그죠? 그쵸. 그리고 얼마든지 EQ로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훨씬 더 팝적으로도 만들 그죠. 수 있고요. 이게 리버브도 되게 좋네요. 리버브 빠지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리버브 되게 기분 좋아요. 저는 좋아요. 이거 솔직히 클린톤만 쓰는 것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다. 그렇죠. 이거 톤 베이스로 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보통 기타리스트도 자기 페달부터 가지고 있거든요. 얼추 다 구색을 맞춰놨을 그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페달보드랑 앰프랑 같이 운영해서 그냥 바로 내보내는 이거 기본 톤에다가 그냥 보드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자 그러면은 개인 톤 잠깐 되죠? 들어봐야 네. 되겠죠. 네. 아 이런 느낌. 이게 되게 좀 재밌는 게 이게 지금 개인 최대한으로 땡긴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샬 앰프에서 나오는 개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팝 세션하러 가서 되게 맞아요. 부드러운 톤으로 잡는 개인 톤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아까 느꼈던 게 요건 있어요. 마샬의 그 거칠고 기름진 그 드라이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기분 좋게 메말라 있는 그쵸. 그 드라이브 톤을 기대하는 거면은 이거는 사실 사시면 안 되는데 저는 오히려 있잖아요. 나
마사지랑 상관없이 팝음악만 해 하면은 의외로 괜찮을 수 있어요. 발라드에서 하는 그 이쁜 드라이브 톤이잖아요. 이게 지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맞아요. 일부러라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그죠? 톤이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마샬의 전형적인 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은총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용도로 쓰기엔 되게 좋고요. 그리고 확실히 마샬의 그런 거친 멋있는 저한테 뽐뿌를 줬었던 그 마샬다운 개인 톤은 1와트에서 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건 그래서 마샬 이 앰프는 클린톤을 위주로 베이스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 톤을 쓰긴 쓰되 마샬의 특 어떤 특징적인 그런 사운드보다는 이런 좀 팝적인 맞아요. 부드러운 예쁜 개인을 원래 생각하고 있었다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인우 형이 초반에 말했던 내가 멀티만 운영하다 일로 갈 때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가고 아 나는 대단한 어떤 그런 캐릭터가 있는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난 이것저것 한다. 근데 그랬을 때는 오히려 이게 더 유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럴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또 저희가 사운드를 좀 쌓아서 한번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리듬부터 한번 쌓아볼게요. 어우 좋아요. 이거는 정말 아주 훌륭한 클린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리버브 안 줄게요. 여기서는 네. 그냥 자체 리버브만 바로 녹음 가볼게요. 네, 리듬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되게 따뜻하게 잘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리버브 아주 훌륭해요. 지금 받았으니까 진짜 좋아요. 프론트에다 두고 싱글 노트. 근데 리듬 싱글로 가볼게요. 좋아요. 좀 들려야 되니까. 네, 가볼게요.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패닝 좀 잡고. 패닝 잡고. 일단 뭐 조금씩 조금씩 잡아가면서 해볼게요. 네, 지금은 베이스 살짝 깎고 트랩을 살짝 올린 세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이거는 아 그럼 뭐 우리가 뭐 늘 하는 드라이브 백킹 한번 해보죠. 좋아요. 드라이브 백킹 둘 다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일단은 조금 뺄게요. 네. 그리고 베이스도 좀 올려볼까요? 네, 올려주고 좀 줘볼게요. 오케이 가볼게요. 좋네요. 네, 여기서 바로 부드러운 느낌. 둘 다 레벨을 좀 줄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녹음을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다 이제 밸런스로 조금씩 좀 잡아볼게요. 네. 하고 여기서 이제 솔로톤 한번 받아볼게요. 좋습니다. 솔로톤 받아서 솔로톤 게인을 조금 더 당겨볼까요? 네. 솔로톤은 그 좀 시원하게 가야겠죠. 당기고 리버브도 조금 더 넣고. 네. 솔로톤. 가볼게요. 오, 좋아요. 오,
솔로 멋있다. 아, 근데 어. 이게 뭐 다들 지금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 이게 생각보다 마샬 게인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마샬 게인을 생각하신 분들은 아쉽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되게 팝적이어서 그렇죠. 게인 자체가 뭐 톤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마샬의 전형적인 그런 흉폭한 사운드가 안 나온다라는 네. 거지. 그래서 예쁜 팝적인 게인 톤 잘 나네요. 팝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아하시겠어요. 네. 어 멋있다. 그건 나오네. 네, 좋습니다. 좋았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기타 솔로 빼고 네. 솔로를 뺀 상태에서 트랙만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네, 이게 뭐 옥스 없이 40만원대 앰프헤드 자체에서 나온 캐비넷 그렇습니다. 시뮬레이션의 결과입니다. 자, 드라이브 톤만 들어볼게요. 네. 저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클린톤은 합격, 그냥 합격.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험버커 기타든 심지어 뭐 이거는 이제 프로페셔널 쳐서 험싱싱이긴 하지만 그냥 싱글 픽업이든 아마 되게 예쁜 소리가 날 거예요. 되게 따뜻하고. 근데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아 근데 드라이브 좀 아쉬운데 맞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40만 원대 진공관 앰프에 안에 지금 그 캐비넷 시뮬이 달려 있잖아요. 너무 괜찮은 거죠. 그쵸? 그리고 뭐 근데 이미 옥스 가지고 있다. 그럼 더 좋은 소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냥 연결해서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와 이게 50만 원도 안 되는 이 돈으로 앰프 물론 이라트긴 하지만 물론 이라트긴 하지만 이거는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 그렇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살 때는 이제 그 듀얼 채널의 어떤 그 밸런스의 그 아쉬움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클린 톤을 샀더니 게인 톤을 얹어주더라. 약간 그 정도로 아, 생각하면 한주 팬인가요? 약간 그런 밸런스로 생각하면은 이 앰프의 매력을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좋네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은총 씨와 저의 뭐 공통된 의견은 일단 진공관 사운드 좋고 1와트인데 클린톤은 정말 베이스가 될 만큼 너무 훌륭하게 잘 나오고 심지어 지금 40만 원 그렇죠. 후반도 아니고 초반이에요. 42만 초반. 9천 원입니다. 네. 그리고 게인도 우리가 마샬에 원하는 어떤 그런 거대하고 뭔가 되게 격렬한 게인톤에 그런 느낌을 못 내준다라는 거지 사실 팝적인 게인톤으로는 꽤나 예쁜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 네.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정리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DSL-1HR은 진짜 계속해서 디지털 쪽의 장비만 쓰시던 분들이 이런 앰프 헤드 쪽으로 넘어갈 때 한 번쯤 나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실험해보는 이런 좀 게이트웨이 라는 느낌으로 한번 활용해보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해봤는데 너무 내 취향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었어. 라고 하더라도 이거 하나쯤 장비 리스트에 딱 있고 작업실에 이렇게 있으면 예쁘기도 예쁘고 가끔 맞아요. 진짜 앰프톤 땡길 때 한 번씩 쓰고 맞아요. 이 정도만 해도 나 좋다고 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뭐 지금 마샬에서 나올 제작을 할지 모르겠지만 요거에 맞게 미니 캐비넷 있잖아요. 한방짜리라고 네. 되게 예쁘겠다. 예쁘겠죠. 네. 저는 저희 집 거실을 생각하면서 그 거실 그냥 구석에다가 딱 세워놓고 그 위에 화분 좀 올려놓고 그러게요. 근데 뭐 그러다가 꼭 화분을 올리려고 그래. 아 몰라. 그렇게 가육이 같은 거 올리고 싶잖아. 뭔가 느낌. 그리고 옆에다가 여러분의 레스폴 하나 딱 기타 쓰는 데 딱 세워놓고 거기 이제 조명 하나 딱 때려주면 그냥 그걸로 끝. 그냥 인테리어용으로도 괜찮다. 그 까라명의 말을 좀 빌리자면 200만원짜리 인테리어 소품 사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기타를 구매하시는 그게 있잖아요. 물론 우리 감상에는 안 맞죠. 네. 뭐 그게 사실 우리는 이제 음악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집에서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캐비넷을 좀 적당한 걸 구매하셔도 이렇게 좀 볼륨 적게 해서 재밌게 칠 법도 하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16옴 스피커 캐비넷 하나만 맞아요.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이게 수입됐으니 요게 맞는 마샬 브랜드의 작고 좀 앙증맞은 캐비넷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부수적으로 좀 해봅니다. 이 마샬 수입처에서 요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 네. 이거를 묶어서 파는 것도 인테리어적인 거, 아니면 카페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들, 아니면은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교육기관 이거 지금 뭐 교육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니면 교회 뭐 이런 데서 대량으로 이렇게 쟁여두고 써야 되는 공간에서는 오히려 이런 게 경쟁력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수입처에서 좀 그런 거 생각하시고 세트로 좀 파시는 것도 저는 좀 합리적으로 그렇죠. 보여지네요. 은총 씨가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늘 대량 구매를 이렇게 종용하는 네, 그렇죠. 은총 씨 스타일 오늘도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DSLR 1HR 같이 보셨고요. 요즘은 뭐 쿼드코어텍스, 뭐 캠퍼, 뭐 훌륭한 그런 디지털 이펙터들이 너무 잘 나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앰프 헤드에 대한 그런 어떤 매력과 관심 여러분들을 점점 더 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저 이런 컨텐츠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앰프 헤드는 준비되는 대로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앰프 헤드에 1도 관심 없었던 박윤훈 씨의 마음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앰프 헤드 하나씩 장만하세요. 네. 방구정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